김상래 목사는 가끔 이곳에서 산다. 지난 연말엔 특히 그랬다. 여기는 김상래 목사가 교편을 잡고 있는 대학의 도서관이다. 그는 이곳에서 책을 만들기 위해 책들을 본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이곳을 찾았다. 이번에는 자료들을 좀 찾아보려고 한다. 안녕하세요, 장로님. 반갑습니다. 편안하시죠? 예. 별일 없으시죠? 예. 도서관 입구에서 직원과 인사하는 그의 목소리와 발걸음이 가볍다. 도서관에 오시니까 기분이 좋으신가 봐요. 아, 그럼요. 강사이 두 번 바뀌는 세월 동안 제가 학교에 있었지만 도서관에 오면 물론 마음대로 책 볼 수 있고 또 사실 제가 고등학교 시절 또 중고등학교 시절에 학교를 힘들게 다녔거든요. 그래서 세월이 지나서도 학교 오면 늘 기분이 좋습니다. 학교 도서관이 설렌다고 말하는 그는 책을 마음껏 볼 수 있다는 것이 그저 좋다. 어릴 적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학교를 힘들게 다녔던 그다. 제 고등학교 시절은 참 어려웠습니다. 70년대 초중반 그 시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랬지만은 저희 집은 좀 더 특별했던 것 같습니다. 제 고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어머니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아내를 교통사고로 잃은 아버지는 삶의 의욕을 상실하고 오남매를 데리고 대관령에서 흘러내리는 그 강릉시 남대천변 전셋집으로 이사를 하셨죠. 오남매 중 저만 학교를 다녔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참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고등학교 3년 내내 도시락을 싸가지고 가지 못했습니다. 사립고등학교였는데 제가 교납금을 내지 못했기 때문에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는 거의 한 달 가까이 등교 정지를 두 번이나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활 기록부에는 교납금 체납으로 인한 등교 정지로 결석 일수가 많음이라고 하는 기록이 2학년, 3학년 두 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중에 교회를 나가게 되었기 때문에 교회는 제게 오아시스 같은 곳이었습니다. 교회를 나가는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교회에 나가기 시작하자 교회 어르신 한 분이 제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상래야, 교회 열심히 다녀라. 교회 열심히 다니면 학교도 졸업할 수 있고 또 대학도 갈 수 있고 아니 하나님께서 내게 유학의 기회도 줄지 모른다. 그러니 하여간 하나님 열심히 잘 믿어라. 그렇게 권해 주었습니다. 지금 대략 한 40년 세월을 되돌아보면 그 어르신 하신 말씀이 결국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재림교회가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재림교회는 제게 영적인 어머니와 같습니다. 저는 재림교인으로서 살아온 삶이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저는 재림교회 복음을 정말 사랑합니다. 재림교회는 정말 저를 행복하게 해주었습니다. 이런 그는 재림교회를 곡해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가슴이 아프다. 심지어 2007년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이단 사이비 상담소에서 출판한 자료에는 재림교회가 운영하는 여러 기관을 나열한 후 이용하지 않도록 권고했다. 그 기관을 이용하거나 제품을 구입하는 것은 이단에게 헌금하는 것, 영혼을 파는 것과 같다고 했다. 어떻게 한국기독교를 대표하는 한국기독교 총연합회에서 한 성실한 신앙 집단을 향해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일까? 그렇게 그는 지금 풀고 싶은 또 하나의 오해와 마주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배타적 태도는 한국 사회에서만 나타나는 유별난 배타성, 즉 한국 기독교계의 독특한 모습이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다. 세계의 여러 다른 나라들에서 재림교회는 어떤 교회로 알려져 있는 걸까? 책에는 언제나 답이 있었다. 오늘도 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재림교회는 각 나라에서 어떤 모습인 걸까? 재림교회에 대한 이런 배타성과 차별성은 한국 기독교계에서만 경험할 수는 매우 특별한 것입니다. 저는 1989년부터 1991년까지 미국 시카고 나일즈에 위치한 한 작은 한인교회를 섬긴 적이 있습니다. 당시 우리 교회는 자체 교회 건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침례 교회를 임대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일이 다르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었죠. 그런데 이런 일이 한국이었다면 과연 가능했을까요?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그는 질문을 던져본다. 과연 한국의 개신교회 중 재림교회에 예배당을 임대해줄 교회가 있을까? 하지만 재림교회에 대한 세계의 시선은 매우 공정하고 우호적이다. 중남미의 자메이카, 그곳에는 2009년 1월 13일 총독으로 임명된 패트릭 알렌경이 있다. 그는 재림교인이다. 네, 맞습니다. 패트릭 알렌경은 재림교회 대학인 미국의 앤드루스 대학교에서 학사, 석사, 박사 학위를 받은 재림교회 목회자입니다. 그는 2010년 1월 26일 총독 취임과 함께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으로부터 경칭호와 함께 기사 자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패트릭 알렌경이 되었죠. 이렇게 재림 성도들은 서구 사회에서 국가 사회의 지도자들로 봉사하는 일에 아무런 배타적 차별을 받지 않습니다. 재림교회에 대한 이런 시각은 정치 지도자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현 미국 오바마 정부의 국무장관이면서 전임 클린턴 대통령의 부인이기도 한 유명한 힐러리 클린턴 여사는 재림교회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It's an honor to address the members of the Seventh-day Adventist Church. One of the things I admire most about Seventh-day Adventists, in addition to your faith, is your commitment to preach, teach, and heal. And I personally appreciate the work of the Seventh-day Adventist Church in promoting religious freedom, not just here, but around the world. I know the Seventh-day Adventist Church has a strong commitment to family, a commitment that is represented in how you observe the Sabbath together. May God bless the Seventh-day Adventist Church. 그리고 전임 미국의 부시 대통령도 재림교회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The Seventh-day Adventist Church has enriched America, sustained the faith of millions, and provided comfort for many in need. And your individual churches are providing hope and inspiration to countless Americans every week. Thanks for your fine works of love and peace and hope. 물론 재림교회에 대한 오해는 서구 사회에서도 있었습니다. 네, 그러나 1960년 월터 마틴의 재림교회에 대한 진실, 영어로 The Truth About the Seventh-day Adventism이라고 하는 책이 출판된 이후로는 객관적이고 또 정직한 학문 세계에서는 더 이상 재림교회에 대한 왜곡된 오해는 없습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 관한 진실, 이 책의 저자 월터 마틴은 세계적인 기독교 이단 종파 연구의 권위자다. 마틴은 이 분야와 관련된 4개의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다. 마틴은 재림교회에 관한 책을 쓰기 위해 7년에 걸쳐 수많은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그는 재림교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모든 자료를 모았죠. 그리고 재림교회에다가 그가 묻고 싶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때 재림교회가 마틴의 질문에 대해 교회를 대표해서
당시 지도자들이 대답한 것을 모은 책, 바로 그 책이 이 책입니다. The Seventh-day Adventist Answer, Questions on Doctrine, 흔히 QOD라고 줄여서 불립니다. 당시 그는 재림교회에게 1차적인 자료를 요구했고, 재림교회는 그가 요구하는 모든 자료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편견 없이 객관적으로 교회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을 때 우리가 자료를 제공해 주지 않을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정직하게 연구하기만 한다면 말입니다. 이런 자료를 근거로 7년의 연구 끝에 발행된 그의 책 서문에는 마틴과 함께 재림교회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던 반 하우스의 고백이 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 대한 연구의 결과로 마틴과 나는 재림교회가 반기독교적 이단 종파가 아니라 진실한 그리스도인 그룹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들은 성경이 신앙과 행실의 모호한 규칙을 제공하며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하였음을 믿는 충실한 개신교 단체다. 비록 어떤 기독교인들은 그들을 이단이라고 비난하나 그들의 신학은 본질적으로 정통이다. 재림교인들은 모든 기독교인이 지니고 있는 기본 신앙을 똑같이 가지고 있고 신구약 성경의 권위를 받아들인다. 이 집단은 어떤 사람들에 의해 비기독교적 이단으로 취급되어 왔지만 이는 필경 그들의 믿는 바가 오해되었기 때문이다. 많은 주류 개신교단들이 재림교회를 기독교계의 하찮은 이단 종파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명백한 실수이다. 1995년 재림교회를 접한 한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재림교회에 대한 세계 각 기독교 기관의 공식적인 견해를 알고 싶어 재림교회를 묻는 질문을 보냈습니다. 먼저 영국 성소공회에 보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대답하기를 재림교인들이 독특한 식생활 규례를 가지고 있지만은 성경을 그들의 신앙 규범으로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라고 하는 답을 보내왔습니다. 같은 질문에 대해 세계교회협의회, 즉 WCC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WCC는 SDA를, 재림교회를 비기독교 이단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WCC는 재림교회 전 세계 대표 기구인 대총회와 우호적인 형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그 유명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전도협회에서도 같은 질문에 대해 재림교회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사실 그는 10여 개 기관으로부터 거의 비슷한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는 이 모든 자료를 정리한 다음에 재림교회에 대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은 없어서는 안 될 참으로 아까운 존재들이다. 가라지를 뽑으려다 곡식을 뽑는 실수를 하지 말아야 한다. 미국 성소공회와 교회선교회는 기독교 교파별 세계 선교 현황을 밝혀주는 통계표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그 통계표에 당연히 Seventh-day Adventist, 재림교회를 포함시켰습니다. 이 통계표에 의하면, 미국 성서공회가 발표한 이 통계표에 의하면 가장 많은 선교 국가를 지니고 있는 교회가 재림교회입니다. 재림교회는 206개 선교 국가에 복음이 전해져 있는 세계 2천만 성도의 세계 종교입니다. 신앙은 한 사람의 인생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는 너무나 소중한 절대 가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한국 교계는 아름다운 재림 신앙을 하는 이웃들의 신앙에 대해 너무나 쉽게 결정적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들을 만나면 무슨 큰일이라도 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특별히 영향력 있는 분들이 재림 성도들의 신앙을 너무나 쉽게 매도하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재림 성도들을 뿔난 사람들, 아니 어떤 분의 표현에 의하면 꼬리까지 달린 사람들을 정도라고까지 생각합니다. 그것은 같은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이 21세기 다문화 시대, 참으로 다른 사람들의 가치를 존중해야 하는 이런 시대에 절대 가치인 형제의 신앙을 혹은 형제 자매의 신앙을 이렇게 가볍게 매도하는 것은 참으로 이 시대에는 상상할 수 없는 해괴한 왜곡이 아닐 수 없습니다. 비신앙적 오만과 비지성적 독선. 다수의 힘이 누군가에게 그렇게 한다면 그건 일종의 가학이다. 마치 동네 큰아이 몇이 꼬마아이 하나를 괴롭히는 모습과도 같다. 어릴 적부터 겪은 오해들에 그의 가슴이 멍들었나 보다. 그가 다시 이렇게 말한다. 그런 일은 같은 주님을 섬기는 형제 자매의 눈에 눈물이 맺히게 하는 일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회복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 주님은 그의 백성들의 눈에 눈물을 씻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런 주님을 섬기는 같은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들이 재림 성도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눈에 눈물이 맺히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좀 더 진실하게, 좀 더 정직하게, 좀 더 순박하게, 그리고 좀 더 열심히 우리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재림 성도들을 있는 그대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들은 누구보다 다른 이들을 배려하고 존중해야 한다. 그리고 재림 성도들에게 그가 말한다. 진리의 확신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나타내 보이는 모습으로 마침내 진리를 알아볼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세상을 감동시키는 아름다운 재림 성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